링크에 넣은 페이지들 읽어보셨나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대차대조표, 자산이 왼쪽,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차대조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모양이었는데 1년간 장사를 해보면서 1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1년간 발생했던 모든 수입을 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비용과 수익이 이만큼 만들어지게 되죠. 이 비용과 수익 사이의 차익이 표시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렇죠? 이 당기순이익 이만큼을 다음 회계연도에 대차대조표에 반영을 해요. 반영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음 연도에서는 자산도 이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죠? 자본도 이만큼이 늘어나게 되죠. 당기순이익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적자를 보게 되면 또 줄어들게 될 것이고, 흑자를 보게 되면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시설의 경제 상황을 표현한 문서입니다. 정적이에요. 어떤 자산 상태를 사진을 딱 찍어보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이 사람의 자기 재산은 얼마고, 빌린 거는 얼마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중에서 자기 돈은 얼마고, 남아있는 할부금은 얼마고, 이거 사진을 딱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그 사람의 대차대조표를 또 찍어보면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할부금을 계속 1년 동안 납입했을 테니까 자동차의 가치 중에서 자기의 가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고 부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처럼 1년 동안의 경제 활동하는 것, 그것들 기록한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돈을 벌거나 돈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돈을 쓰는 것은 비용, 돈을 버는 것은 수입이 됩니다. 쓰는 것과 비는 것, 버는 것의 차익이 이렇게 당기순이익으로 다음 연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 과정을 진행하니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과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회계 문서를 작성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은 표준은행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각 지설들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는 실시간으로 0.1초 단위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구분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손익계산서 항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제활동 결과, 경제활동에 보면 이런 뭐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출자받고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했고 상품 다섯 개를 어떻게 했고 해서 이것들을 다 손익계산 항목으로 1년 동안 몰아서 다 1년 동안 그 자료를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대차대조표에다 딱 반영을 하는데 표준은행에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반영되니까 매초 대차대조표가 갱신이 되고 그리고 또한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 현금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했고 현금으로 건물을 취득했고 비품으로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비품 항목과 현금 항목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비품 8만 원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외상이 아니고 외상입니다. 지금 오타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비품 8만 원을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재무제표와 나의 재무제표가 서로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된 정보를 기록하게 되면은 나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나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모든 사람, 그 사람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재무제표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금만 가지고 해시를 네트워크를 체인을 구성했을 때보다 대차대조표의
기록되는 수입과 비용과 자산과 부채와 자본 항목을 같이 해시로 묶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간 웹에 활동하는 지설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초기에도 데이터를 아주 강고한 해시 네트워크 오픈 해시 체인을 구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직녀가 짜는 천이 이전의 현금 흐름만 가지고 해시 네트워크를 짰을 때보다 훨씬 더 튼튼한 천을 직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감이 오시나요? 그게 연예형입니다. 그게 재무제표 D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 웹에는 이전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네 가지 DB가 있어요. 첫째 DB가 어떤 DB가 있었나요? 기준화폐 DB. 그래서 기준화폐 DB는 무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오류죠, 그죠? 그런데 이 지설들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을 때에는 이 무오류를 주장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설들의 숫자, 공간 웹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고객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 고객 수 얼마 되지 않는 고객의 통째로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메커니즘, 재무제표 DB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해싱 데이터를 통해서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훨씬 더 강고한 해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